다음은 게임주. 게임주는 지금 예 카카오 게임즈가 뭐 지난번 보시니까 뭐 몰래 집에서 이제 게임하시는 얘기까지 사모님이 다 방송 보시지 않았을까? 뭐 예, 넷마블 얘기도 뭐 나의 나랑 제2의 나랑가 얘기도 제2의 나란다,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래 보면 이제 NC도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이 기세 그게 오딘인가요? 네, 오딘입니다. 오딘의 기세가 언제 꺾이느냐? 이런 걸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임주 주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딘이 쉽게 네. 말씀드리면 청소년 불가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 40대가 주로 하는 게임들입니다. 네. 근데, 리니지도 뭐 린저 씨들이 옛날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리니지랑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안 되는 게,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니까 좀, 뒤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아, 그러게요. 예,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솔직히 내가 아이템을 1,000만 원을 썼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 10만 원짜리 하나 이거 받으려고 이 썼느냐라고 어떤 유저가 문의를 했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인 대답으로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만함이에요. 언제나 손님, 고객들이 나를 우리 거 사줄 것 같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탈되는 부분도 많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재택근무 다들 하고 있고 그런데, 네. 나의 무료함과 심심함을 일로만 할수 없다라는 쪽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보니까 그때 딱 오딘이 나타난 거죠. 근데 오딘이 제가 왜 좋다고 계속 막 강조를 드린 게 처음에는 제가 모바일로 해서 깔아봐서 했더니 접속자도 많고 접속자 많은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모바일로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 검사에 못 따라간다. 검은 사막 모바일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이 네, 디테일이나 네네 화면 구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못 따라간다 싶어서 접고 제가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네너 아직 그걸 몰라서 그래. PC를 깔아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를 깔고 딱 봤더니 네아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얘들 들어올까 봐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가 자기네 독자적인 엔진을 씁니다. 그렇지 쉽게 네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싸움을 할 때, 이제 칼을 휘두를 때도 이 액션이 나오는 구현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딘 같은 경우는 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쪽에서 따로 받아다가 위탁받아서 쓰는데, 아마 이제, 개발사를 이제, 다시 라이온하트 쪽을 인수를 하면서 개발사에 대한 보강을 앞으로 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게 다 내재화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의 기술력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펄어비스는 넘사벽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화났던 게,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어제 그러네요. 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쭉 읽다 보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 야, 어떻게, 게임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게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걸 쓰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다 나옵니다. 아, 네, 보는 순간 뭐 검은 사막에 대해서 일 매출을 추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나 이런 걸쭉쓴거 보니까 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썼구나라는 생각밖에 딱안 들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참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컴투스 같은 경우 이번에 서머너즈워 새로운 게임 나온다 그러면서 목표가 매수를 불렀더니 딱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쫙 빠졌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그럴 때는 보여주면 삼성증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S증권. 아 S증권, 네. 나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트는 참 뚝심 있으시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예스증권 리포트는 네. 참 그렇다. 예. 네네. 그런 얘기를 살짝 드리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솔직히 지금 사지 마십시오. 네. 네. 아마 조만간 7월 데이터가 다 발표될 겁니다. 발표될 때, 지금 유저의 매출, 그러니까 유저가 얼만큼 돈을 썼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인되고 일매출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하게 되면 좋을 겁니다. 좋은데 추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갈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 차익률을 살짝 나올 때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사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즈 가운데는 카카오 게임즈 좋게 본다. 네. 펄어비스 좋다. 펄어비스 그죠? 좋습니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예, 일단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펄어비스가 더 좋고요. 예. 네, 근데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펄어비스는 올해 실적이 살짝 부진할 겁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카카오 게임은 좋은데 좀 많이 올라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라.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보다 보니까 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9만 3천 원. 네, 이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딱 좋지 않을까. NC소프트는 뭐래?
저는 제가 NC소... 반말한 거 아닙니다. 뭐래?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NC소프트는 제가 네. 보기에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아. 네. 실적. 불소투, 이제 뭐. 나오던데? 게이머 입장으로서. 네. 네 블레이드. 사실 게임을 안 했으면 몰랐어요. 네. 근데 네. 게이머 입장으로서 블레이드 앤 소울은 망한 게임. 이러면 또 안 되죠. 블레이드 성공하지 못한 게임. 나, 예. 네.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안 나온 게임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거를 2를 나온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워낙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이번에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좀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NC소프트도 해외로 나가야죠. 지금 국내 대상으로 유저들한테 계속 아이템 팔이, 이러면 안 되죠, 또. 네. 아이템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좀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NC소프트에 대한 실망은 아직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W게임즈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뭐 계속 자회사 나스닥 상장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 얘기 나오면 올랐다가 밀리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변화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밸류가 쌉니다. 네, 근데 밸류가 싼다는 걸 저도 알고 모두 다 시장 참여자들이 네. 아는데, 근데 이제 DDI라고 하는 쪽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이제 거기서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장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을 하고 거기서 평가가 제대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 계속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온다라고 되면 그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상장한다는 이슈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오히려 상장한 다음에 주가 추이 보면서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여야 될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동향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